그건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이렇게 이렇게 깃을 고르고 있는 느낌, 예,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야, 이렇게 해놓고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어깨선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렇게 와서 뭐가 있어야,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 줍니다. 이쪽도 당연히 이렇게 그려 주고요. 늘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자세에서 그또 하나가 이렇게 나온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좀 이렇게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하게 그 예, 날개깃이 바람에 의해서 살짝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그래놓고 다리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다리를 예, 좀만 기다렸다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떤가요? 이렇게 해놓고 다리를 그냥 평상시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으로 싹 들어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일단 새가 이렇게 몸을 틀고 있다는 느낌은 여러분에게 갖고 있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좀 있다가 그렇죠. 예, 소나무 위에 눈을 내리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놓고 이렇게 여기 아주 아주 진한 걸로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라인을 넣어줘도 좋겠죠.
이렇게 해놓고 머리에 일단 색을 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단정. 단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단정을 너무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위에서 한번 이렇게 두번 이렇게 색을 충분히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아 색이 잘안 먹는구나 하는 걸 느끼셨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고 조금의 이런 색으로 조금만 뒤로 이렇게 해주면 더할 나위 없는 하계 단정 부분과 머리가 완성이 됐죠? 그래놓고 눈을 이제 그리셔야 되겠죠? 눈은 노랑과 주황으로 살짝만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부리도 색을 좀 넣게. 부리는 워낙 아시죠? 수감색이나 군청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부분만 이렇게 아, 어떤가요? 이러면 하계 머리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요 위에 이게 하계 약간 이렇게 긴장을 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 일단 얘 색을 칠하기 전에 소나무를 좀 그릴 겁니다. 왜 그러느냐?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소나무 둥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둥치라니까 그런 둥치가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떤 지도 방식에 있어서 이런 소나무도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겨울송으로요. 야,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여기에 저녁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색을 살짝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색을 넣느냐? 요 위에 넣습니다. 요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사이를 이렇게 띄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이를 좀 띄운다는 이야기가 좀 있으면 이해가 될 건데. 이렇게 해놓고, 마치 여기에 지금 눈이 쌓인 것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여기에 여러분에게 솔잎을 그려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제가 이런 식으로 솔잎을 그릴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예, 좀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걸 작품으로 만드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이 위쪽에 덮인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하려는 걸 조금 이해하신 분도 계실 건데. 너무 많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야, 이게 어떻게 솔잎이 되느냐, 솔방울이 되느냐, 아니면 솔 느낌이 나느냐,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흰색을 올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흰색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느낌 그대로를 살려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이 밑으로 조금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따가 어차피 저기를 해야 돼서 자연스럽게 넣어줄 겁니다. 진하지는 않게. 이렇게 해놓고 흰색을 요 윗부분 있죠? 요 윗부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쌓을 거예요. 이렇게 쌓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느낌에 이 친구들을 이렇게 눈이 덮인 것처럼 이렇게 쌓아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눈의 그 포근함을 느껴보시지 못한 분들이에요. 겨울철에. 충분하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이렇게 보십시오. 요 밑부분을 이렇게 눈의 그 포근한 느낌, 그러면서 만지고 싶은 그 눈, 그것이 소나무에 딱 덮여 있을 때의 그 느낌, 이렇게. 그래놓고 눈이 또 내릴 거예요. 여기에 학이 있다는 거, 이런 느낌들을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이 덮인 이 곳에 요 밑으로 떨어진 잎사귀에 솔잎에 이렇게 하나씩 물론 다 해주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렇죠. 너무 정확하게 다 넣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많이 그리지도 않았는데, 눈을 많이 그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건너온 거로 인해서, 응? 이렇게 건너온 거로 인해서, 이게 눈이 덮여 보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방법까지 소개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지만, 왜 도움이 되시라고 그림 그리는데, 저의 노하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래서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거지. 어때요? 많이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겨울답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를 모르는 걸 배울 때 저는 참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도 좀 그런 느낌으로 제 수업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사람들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냥 어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사실은 학두색을 조금만 칠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제가 조심스러운 건 뭐예요? 그냥? 그렇죠. 안 해본 분들한테는 답이 없어요. 안 해본 분들한테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계 머리에도 또는 이따가 좀더 자세히 해서 뭐를 할 거냐면, 그렇죠. 눈을 좀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계 몸에 있는 날개를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한두 개 해주고, 그래놓고 이렇게 밝은 흰색을 쫙 칠합니다. 그러면 이 소나무의 눈 쌓인 것과 하계의 이 하얀한 순백색의 느낌이 고스란히 어울리게 되겠죠. 이렇게. 야, 보십시오. 이걸 다 칠한다, 안 칠한다는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더할 나위가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네. 어때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나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눈을 좀탁 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뿌려주는 게 아니라, 배경을 좀 하고서 뿌려주면 더 좋겠죠? 대략, 이렇게 물을 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흰색을 더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네. 배경을 좀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흰색을 살리기 위한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 마음일 뿐이에요. 이거를 해라 마라 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야, 이렇게 해주면 야, 어느 정도 되겠죠? 네.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이제 흰색을 좀 눈처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 새해에는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도 좀 다양한 그림의 형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처럼 저희가 여러분에게 예, 눈 내리는 네, 소나무 밑에 학을 여러분에게 그려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지금 이 소나무 밑에서 왠지 이쪽을 탁 보면서 싹 있는 학의 느낌. 이것은 봄을 기다리는 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송학도를 그려드렸는데요. 눈 쌓인 서설의 흰 학, 거기에 소나무의 새로운 기법,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식으로 네, 그림을 그려보는 건좀 어떨런지요. 저의 이 기법이 예, 여러분에게 작화하는 데 있어 새로운 방법의 하나로 여러분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